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심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주님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신 일만 드러나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소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삼형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로 갈 때면 꼭 이 집에 들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 차례 지켜보며 그분의 비범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는 분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 왜 죽어야 하는가? 승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이 압제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인데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 뭔가 곧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장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마리아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마리아는 이런 혼자 계시는 외로워 보이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둘러싸여 있으나 제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나 정작 홀로 계신 예수님, 혼자서 중대한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위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일 하나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였을 때 떠오른 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향유가 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중대한 일을 앞두신 주님을 위해 힘내시라고 조금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일 한번 해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한번 깨트리면 다시 붙일 수 없는 이 옥합은 자신의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이것을 드리는 것이 혹시 낭비는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고민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유단스럽지? 제자들의 눈총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 두려웠습니다. 일단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웠습니다. 방울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강한 이 향유를 깨뜨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에 담긴 과거는 이 옥합을 처음 가지게 되었던 그 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옥합이 어떻게 마리아의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오랫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그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현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현재의 마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 해드리고 싶은 그의 마음,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필요한 일일까라는 내적 갈등과 뒤에서 본문에 보면 알지만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는 오늘의 결단이 이 마리아의 옥합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은 그녀의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자신에게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일 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소망이 이제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그 미래가 사실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합은 마리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일, 그 일을 용감하게 실천한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는 행동이라고 보이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행위,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외로워 보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그 작은 좋은 일이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에 그 일이 바로 옥합을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작지만 위대한 보리떡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월에 이 말씀으로 저에게 깊은 도전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을 헌금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하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 여자 교수가 부자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왜 제가 그렇게 제 인생에 두 번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을 헌금하게 됐는지 간증하려고 합니다. 이 헌금은 사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의 남편 장요한 목사의 헌금입니다. 장요한 목사의 삶과 죽음을 기념하여 저희 가정은 아둘람의 집이라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니 이 헌금은 사실은 장요한 목사의 헌금입니다. 제가 도서관장을 처음 맡기 전에는 우리 학교 도서관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도서관장을 맡고 보니 도서관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도서관장이 되어서 저는 장신대 도서관이 아시아 최대의 신학 보유 도서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학의 꽃이라고 말하는 도서관 단독 건물도 없는 이곳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 건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도서관을 새로 짓는 일은 사실 저희 학교 20년 숙원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결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제가 도서관장이 되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하려고 총장님이 결단을 하셨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도서관장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드디어 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작업이 한 가지 한 가지 착수되었습니다. 사실 준비되지 않은 문구인데 저보다 사실은 기획처장님이 더 계속 힘드실 겁니다. 그러던 중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저희 학교 기독교 사회대학원 졸업한 어떤 권사님이 도서관 건축을 위한 헌금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의 말이 저를 너무 한편 마음 찔리게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교수님 도서관 건축이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은 내가 해야 될 말인데 이분이 저에게 도서관장을 맡고 있는 저에게 그 말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언제 할지 뭐 좀 한참 좀 남긴 했어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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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니 다시는 없을 것 같다는 말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헌신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소망을 마음 한쪽에 기도 제목으로 남겨놓은 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2월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모세골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저희 집의 기도 제목 아둘람의 집을 할 만한 곳을 드디어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골에서 첫날 저는 잠을 못 이루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뜨겁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그네 따라 또 묵상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본문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 본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옥합의 현장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며 깊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다른 모든 장면은 보이지가 않고 이 옥합만 클로즈업이 돼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참 희한한 경험을 다 한다 기도하며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이 경험을 나누던 중에 아둘람의 집을 마련하기 전에 마중물로 헌신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이라고 믿게 되었고 아둘람의 집을 마련하는 경비의 일부를 남편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헌신하기에 됐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진짜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 남편 장요한 목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편 장요한 목사는 장신대를 졸업한 수많은 졸업생 중 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53세의 나이에 과로로 병이 나서 갑자기 주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장요한 목사의 목회는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중에서 가장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목회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생활고에 때문에 주중에는 트럭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벌었던 이중직입니다. 남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미국에 트럭 운전하며 벌었던 그 돈으로 조그마한 집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이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사 가지 않는 내 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버는 돈은 깨끗한 돈이야. 전적으로 노동하며 버는 돈이거든. 트럭 운전하면서 고생하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번 돈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버는 돈은 깨끗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법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실 때의 모습은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말로 적절한 종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는 극심한 피로 속에 거친 말 속에 삶의 애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돌보며 그 속에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새로운 차원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끔 들려오는 동기 목사들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자신을 향한 질문, 스스로를 향한 질문.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현장에 가면 들려질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거는 뭐냐 하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의 목회 현장과 이중직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 나는 혹시 실패한 자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아닌가라는 질문 앞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목양의 현장은 나이스한 말로 정중한 태도로 교인들을 위로하지만 형식적인 말과 영혼 없는 위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싸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이 실패한 목회 현장이지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거친 삶의 민초 속에 들어가서 삶을 진심으로 나누며 거친 세상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어떨 때는 욕하고 어떨 때는 좌절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당신은 진짜 목사입니다 라고 위로했었습니다. 남편 장요한 목사는 2017년 2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저희 남편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집을 저희들이 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아둘람의 집, 방황 중에 있는 주의 사역자들을 세우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 판 돈의 일부를 저희 가정이 헌신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나누면서 제 자랑이 될까봐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대원 3학년 수업도 1시간 일찍 끝내면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곳에 누구도 저의 이야기,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학교 안에는 한국 교회를 빛내는 수많은 개인과 교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뜻하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의 이름 장요한 목사가 도서관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장요한 목사의 생애는 보잘것없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지점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함께 아로 새겨진 하늘의 집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번 이 작은 헌신으로 선지동산에 새겨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요한 목사도 기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우리들의 선배 중에는 그 이름조차도 새겨질 수 없는 무명의 일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지금 여전히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귀퉁이에 새겨져 있을 줄 믿기에 우리는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좋은 일 하려고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선배, 저의 남편, 장요한 목사의 옥합 깨트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옥합이 깨트려졌고 하나님의 일은 이 옥합 깨트림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니 주님, 혹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속에 나누려고 했던 그 본뜻, 하나님 헌신자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했던 그 본심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 이 자리에 돈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 헌신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져서 하나님 시작하신 일이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